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실상 북한에서 군대도 못 갔다 온 22살과 23살 난 청년 2명이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탈북 선원들, 청년들 강제 북송을 시켰지요. 당시에 탈북 청년들이 강제 북송을 당하던 그 판문점 영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탈북 청년 두 명.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강제로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강제 북송된 청년 두 명이 국가보위성 사리연 비밀 감옥에서 그야말로 극형에 처해졌죠. 이후에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북한 이 주민들과 또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 또 외교 일꾼들에게 강연 자료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남조선으로 탈출을 하려면 해라. 남조선으로 탈북을 하면 이제는 강제 북송시키는 시대가 열렸다. 탈출을 한 탈북민들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장군님께 강제 북송시키는 시대가 됐다라고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해외에 있는 많은 고위 탈북민들과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는 완전히 틀린 탈북민들을 받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이 북한 내부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계속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 북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선 귀순 북한 4명 일가족의 한마디로 난리가 났으며 북한 동해 서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 내부에서 충격적인 소문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해상 탈출도 예측을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조회 WTR 수립통이 전했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목선 귀순에 북한도 발칵 긴급회의 열고 문책 경계 강화 지시 중앙당 조직 지도부 군 보위국 참석하에 회의 진행 소문 확산 추가 탈북 차단 나서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이번 사건 이후 긴급 회의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상 경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27일 목선을 타고 남조선으로 간 월북 도주자들을 미리 막지 못한 문제를 놓고 중앙당 조직 지도부와 군 보위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강원도 당 집행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긴급회의가 25일 오전에 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탈북을 막지 못한 북한군 해군, 해안경비대의 경계 실패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책임자와 현장 담당자, 관련자들을 강하게 문책할 때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탈북한 주민들의 거주지, 관할, 당, 행정, 안전, 보위기관 책임자와 담당자들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각 기관에 대해 내부 검열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져 내부 주민 동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부, 보위부 기관이 책임지고 소문 확산을 차단하며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밀하게 통제하고 전투 동원 준비를 철저하게 갖출 것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수산사업소들과 해상부업기관들의 모든 배의 출항을 금지하고 이미 나가 있는 배를 귀항시켜 48시간 이내에 모든 배와 선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북한 고성, 문천 등 강원도 앞바다의 해상 경계 근무를 강화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소식통은 중앙당 조직 지도부는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적들과 해상, 육로, 공중으로 모두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당, 정, 군, 사법, 안전, 보위, 검찰 등 모든 기관들은 군, 민의 정치, 사상 동향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는 일시적인 고난으로 적들의 동조한 자들과 변절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군 보위국이 가지고 내려온 녹화물로 공포 교양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군 보위국은 사건 발생 당일 해상 경계 근무를 담당한 군관, 하전사들이 근무 시간에 졸지는 않았는지, 정해진 시간에 상부에 정확히 보고했는지, 이상 징후에 대한 기록은 없었는지 등 낱낱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군 보위국은 해상 경계 근무에 들어갔던 군관들과 하전사들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따로따로 갈라놓고 엄격히 취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통은 현재 이런 움직임이 강원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동해를 끼고 있는 도들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NK는 북한의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동해에만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저의 WTR 소식통은 소해, 황해도와 이 저기 평안북도 지역에 있는 소해 바다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24일날 북조선 어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남조선으로 귀순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데일리 NK는 북한 강원도 지역과 또 함경 남북도 지역만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서해 쪽도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 주민 4명 일가족 목선 귀순 성공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탈출 성공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뉴스, 동영상들이 북조선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기에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국가보위성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도 5월달쯤인가요? 황해도 지역에 있는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국가보위성 황해도 지역 완전히 쑥대밭 났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가족 4명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소식이 동북삼성을 통해 또 북한 내부에 있는 라디오와 여러 소식통을 통해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 국가보위성과 또 인민보안성, 인민군 보위국이 서해, 황해도 지역에 있는 배들, 이 출항 기지들의 어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황해도의 R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서해 지역에 있는 황해도 지역만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니라 평안북도 지역의 서해바다, 지금 현재 남포와 그 위에 있는 이 수산기지들도 고기잡이 철인데도 이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고기잡이를 못 나가고 있으며, 고기잡이를 해야 활당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고기잡이를 나가지 말라고 하느냐라며 항변하는 사태까지 터져나왔다며, 현재 동해 강원도와 이 함경 남북도만 발칵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서해 바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해군 사령부가 긴급하게 경비정을 황해도 지역으로 급파를 했다라고 황해도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해 해군 사령부가 왜 긴급하게 이 황해도 지역으로 경비정을 급파했겠습니까? 황해도에서 또 터질 줄 모르는 이 목선 탈출에 대비하기 위한 서해 해군 사령부의 조치이며, 이는 국가 보위성, 사회 안전성, 인민군 보위국 등의 긴급 지시에 위한 이 움직임이다라고 황해도의 알수익통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가 올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테스크포스, 그러니까 긴급그룹바를 맡기면서 긴급그룹바, 테스크포스 책임자를 조영원과 이 김여정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강원도 어민들, 강원도 일가족 4명이 목선으로 탈출, 귀순에 성공하자 누가 내려왔습니까?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내려왔다라는 건 이 사태가 매우 이 크다라는 것을 이 김정은이도 인지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데일리 NK도 강조했던 것처럼 현재 강원도를 발칵 뒤집어 엎은 중앙당 조직 지도부의 긴급회의, 이 회의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이 일가족 4명 목선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에 성공한 것에 대해 열받았기 때문에 중앙당 조직 지도부를 긴급 내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얼어기지가 한마디로 꽉 묶이면서 쑥대밭이 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식입니다. 작년도 황해도에서 일가족이 이 목선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당시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4명이 탈출에, 귀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문재인 때는 탈출을 해서 목선을 타고 탈출을 하거나 성공을 해도 다시 강제 북송 시키던 시대였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목선을 타고 오는 탈북민들 받아주겠다, 또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 다 받아주겠다, 이 소식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평성의 알 소식통은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부터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목선을 타고 탈출을 준비를 많이 했나라며, 대대적인 목선을 통한 탈출을 막은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그러나 이제 목선 탈출 성공지대가 열렸으니 북한에 있는 여러 예비 탈북민들도 앞으로는 목선 탈출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해상을 통한 대대적인 탈북민 대탈출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평성 알 소식통이 황해도의 어로공, 어부들의 이 워딩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탈북민들 받아주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그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데일리 NK도 그렇고 저의 WTR 소식통도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지금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해상 대탈출 예측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